심쿵. 완전 심쿵. 완전 달리 보이거든. 어, 완전. 못내면 괜히 설레. 맞아. 아, 맞아. 사랑사랑하고. 맞아, 맞아. 정말 설레는 계절이 돌아왔어. 맞아요. 그래서 준비한 게 나도 설레. 아, 당연하지. 맞아. 근데 이건 진짜 심쿵 포인트인 것 같아. 사석에서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맞아.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해도 돼요? 뭐 이런 왜냐면 뭐 편한 친구인데 맨날 뭐 야야 이러다가 누구야 딱 이러면 맞아. 아? 누구야 딱 이름 딱 부르면 그럴 것 같아. 심쿵! 저는 심쿵. 심쿵? 네. 난 노심쿵. 노심쿵? 그니까 왜냐면 갑자기 이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. 평소 안 하다가 그러면은 나는 약간 저 새끼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나는 칭찬할 거야. 처음부터 끝까지 하거나 난 약간 그런 주의. 갑자기 왜 저래? 약간 그러고 나서부터 나 흥미가 뚝 떨어질 것 같아. 있던 호감도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평소에 맨날 이렇게 틱틱 뭐 예를 뭐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좀 내가 맨날 머리 풀려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묶고 만났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머리 묶으니까 예쁘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그 변화를 감지한 하고 그거를 좀 칭찬했었을 때 좋은 거 같아요. 심쿵. 심쿵? 응. 괜찮아 보이네. 남자가 심쿵. 완전 심쿵. 완전 달리 보이거든. 어, 완전. 얘도 약간 이런 남자구나. 네, 맞아. 이건 100% 심쿵. 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. 그리고 맨날 이제 편하게 그냥 내 옆에 있던 애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. 그치. 얘도 심쿵. 새로운 저런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. 근데 이 무관심한 자. 난 심쿵이야. 신경이 쓰인다는 거야, 신경. 근데 이건 심쿵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랬던 적 있어요. 이렇게 뭔가 단체로 같이 모여있는데 다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. 근데 이 남자애가 다른 애들이랑 같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. 밖에 나갔다 편의점에 갔다 왔나 봐. 근데 내가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데 컨디션. 오, 센스. 이렇게 심쿵! 이거 솔직히 100% 그린라이트 아니야? 맞아. 그리고 내가 막 술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끝날 때 뭐 물을 마시라고 좀 따라준다거나 난 그런 거 되게 좋다. 그러니까 뭔가 챙겨 나를 계속 얘가 신경 쓰고 있다는 맞아. 거.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게 그럴 때 좀 티가 나니까 너무 좋아. 심쿵.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쓱 나만 알게. 내가 막 추워서 술집인데 막 추워서 막 이렇게 해. 손난로를 이렇게 준다던가 이렇게 쥐어준다거나 나 좀 심쿵이야. 심쿵. 그 자기의 어떤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는데 솔직히 맨날 평온하게 지낼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. 그치.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걔 그 능력치가 탁 발휘가 될 때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. 그거지.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옷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우리 막 맨날 추리닝만 입다가 딱 어떠한 걸 수트를 많이 입었을 때 너무 얘가 멋있어. 그 심쿵 포인트랑 비슷한 것 같아. 평소 때는 막 해. 그냥 갑자기 외국인을 만났는데 이게 해. 저런 면도 있었네? 막 이럴 것 같은데? 약간 좀 그거랑 비슷한 거 맞아. 술 취하면 영어 반반 섞어지고 너무 싫어.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만 그런 애들 말을 크게 선택을 초이스해야 돼. 약간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.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나 뜬금부터 약간 설레는데? 맞아. 왜 전화했어? 물어봤는데 아 그냥 오늘 날씨 좋아서 전화했어. 이거는 완전 그린라이트 아니에요? 완전 설레지 완전. 아 이거 100%지. 이거 이래놓고 지금 사귀자고 말 안 하면 범죄. 이거는 근데 진짜 함부로 이래서는 안 돼. 맞아. 정말 사귀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이런 행동해야 돼. 맞아. 허대리님 화낼 때 옷이 더 빨개 보여. 피부색이 그 색깔.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.